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 수 감소와 대학 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한창입니다. 특히 대학의 글로벌화는 공공의 목표이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지역의 한 대학에서 조금 다른 방식의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승환의 파워투콘을 첫 번째는 장재국 동서대 총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대학에서 아주 큰 행사를 치렀다고요? 어떤 행사였습니까? 네, 이번에 중국에 네. 4년제 합작대학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네. 중국 내륙에 있는 그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인데, 네. 거기에 있는 그 국가중점대학인 그 중남재정법정대학하고 저희들이 합작으로 현재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네. 신청한 지 5년 만에 중국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과가 설치가 됐는데요. 한 개는 게임 애니메이션 전공이고 네네. 또 하나는 영상 관련 전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의 학생 150명을 모집을 해서 네. 9월 13일 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네. 입학식과 또 개교식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교도 하고 이제 입학을 다 했는 거군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승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사례입니까? 네, 중국에는 이 합작 그 대학을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중외 네. 합작 교육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중국 그 교육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건 아니고요. 네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대학을 설립한 선례를 보니까 네. 미국에 있는 대학과 영국에 있는 대학 이 합작대학을 설립한 설례는 있었는데 아시아 대학으로서는 합작대학을 허가를 해준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번에 한국 교육이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합작대학을 설립했다 이렇게 아시아 평가하고 국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과의 협력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네. 협력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아주 어려웠죠. 2006년에 이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네. 했는데 이 신청에서 그 결과가 나올까지 한 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게 이제 2006년에 저희들이 중국에다가 하나 대학을 설립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방법을 알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네. 중에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제가 잘 아는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중국에 많은 대학들이 와서 네. 엑스포를 한다고 네. 한번 구경을 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갔었는데 가니까 이제 그 중남재정법정대학이라는 대학이 부스를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부총장이 그 나와 계시던데 네.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받아서 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네, 네. 그분한테 동서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부산에 와서 구경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그분을 부산에 모시고 와서 네. 협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자매기련을 좀 맺자 그렇게 네. 해서 그 다음 달에 우한으로 좀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갔죠. 가서 자매기련을 맺기 위해서 총장실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 대학 총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쪽 대학 총장님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네. 저 바로 옆에서 공부하던 저 동기생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93년도에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소식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인구가 13억이나 되고 그다음에 그 넓은 천지에서 네. 우한에서 그렇게 만날 줄은 저를 몰랐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얼싸안으면서 네. 아주 반갑게 이제 다시 재회를 하고 네. 그래서 제 꿈을 좀 이야기했더니 네. 그러면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네. 통해서 한번 합작대학을 신청해보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그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인연이 큰 도움이 됐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 인연이라는 것이 참 네. 희한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국과 이제 합작 대학을 설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 방식이 조금 궁금하군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네, 중국 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토지라든지 네. 기자재라든지 네. 이런 네. 부분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서대학교에서는 교과 과정을 네. 교육 콘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한국어를 또 가르쳐야 되니까 네. 한국어 교사를 또 지원을 하고.
또 전공 과목 교수님들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은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요. 네. 3학년이 되면 전공 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4학년 때 다시 돌아가서 과정을 마치면 동서대학교 학위하고 중남재정법정대학 학위가 동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현지에서는 아주 그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요. 또 한국어를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3학년 때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중국에서는 좀 유망한 학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과도, 미국의 국제대학과도 또 교류 중이시죠. 이것은 또 한중합작 대학과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까? 네, 성격이 다르죠. 네.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로산젤스에 그 할리우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저희 자매 대학이 있습니다. 호프 인터내셔널 대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학의 그 건물을 한 두 동 정도 빌려가지고요. 네. 저희들이 저희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거기 보내서 영어 공부를 오전에 시키고 오후에는 현지의 개공 교수를 위촉을 해서 전공 과목을 또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 미국은 순전히 이 동서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연수 코스인데요. 이게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저희들이 매년 100명을 1년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남아있는 학생들 보면은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국제적인 경험을 할 수 없게 되면 또 앞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경쟁하는 데서 힘이 들 테니까 이제 항공료라든지 또는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하고 학교에서 부담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한 100명을 보내고 있는데 한 500명씩 이렇게 그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성적순으로 자르고요. 그래도 500등부터 또 470등까지 꼴찌부터 30등을 또 뽑아서 저희들이 심층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 꼴찌 한 학생이 학점이 0.8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0.8인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응모를 했느냐 물었더니 자기는 공부를 지금 못했지만은 이번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새로운 계기를 맞이해서 한번 제 인생을 리셋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공부 못하는 학생들 한, 위에서 뽑아서 또 100명에 넣어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한번 그 관찰을 해 봤습니다. 공부를 시키면서. 네네. 근데 그 꼴찌한 학생이 정말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과감하게 넣어줬습니다. 네. 지금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미국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 학생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아주 생활 태도도 바뀌었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바뀌고. 그래서 공부가 조금 뒤졌더라도 어떤 계기를 한번 줘서 자기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교육이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학의 그 선발 기준이 꼭 학력 순만은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의지라든지 각오가 대단하다면은 뽑아서 보내줬는데. 그런 것이 또 인생을 좀 바꾸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또 지난달에 아시아 총장 포럼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어떤 성과? 11월 중순에 이제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에서 제 10차 아시아 대학 총장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1년 한 해씩 이렇게 한 번씩 개최를 하는 총회인데요. 아시아 총장 회의다 보니까 이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동의 그 이스라엘, 이락, 이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극동의 일본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20개국의 한 100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총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총회를 내년 10월 말에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의 교육을 어떻게 국제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년 총장회의는 한국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면은 아시아 지역의 100개 대학이라고 하셨죠? 100여 개 대학이 이제 참석하는 거군요. 요즘에 아시아 지역 대학들의 고민은 뭐였습니까? 아시아 대학 고민들이 많죠.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그 국제화 시대, 그다음 글로벌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글로벌화된 이런 세계를
교과 과정에다 반영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 국제 간의 대학 간의 교류를 통해서 네. 그러한 부분을 한번 극복해보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동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생활비도 많이 들고.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제 교류를 또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또 교육의 질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렇게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첸나이에서 심층 또 이렇게 토론을 했고요. 네. 내년 부산 회의에서는 또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 교류를 하려면은 경제적인 면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은 좀 길은 좀 보이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매 대학을 좀 많이 활용을 하되 상대 대학에 갔을 때는 모든 경비를 네. 서로 상쇄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경제 부담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자. 그리고 또 중복 투자도 좀 줄여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은 아주 활용을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서로 교류하다 보면 또 학생 교류라든지 또 교수법에서도 상당히 서로 배울 만한 점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시겠군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 각 학교마다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국제 교육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하고 그걸 또 이제 듣는 학교는 그걸 또 이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렇군요. 가질 수 있고 네. 상당히 그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서대 하면은 영화 영상 산업에 좀 힘을 쏟고 있는 대학이죠. 네. 특히 이제 센텀시티의 R&D 센터도 지금 운영 중이시고요. 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건물이 이제 18층 건물인데요. 네. 영화의 전당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아마 그 KNN의 신사옥도 네. 아주 가까운 위치에 네.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네. 있죠. 그래서 거기를 그 우리 영화 영상의 그 인재 교육의 중심지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동서대학교 영화학과는 영화학과에 영화 관련해서는 네. 영화과, 연기과, 그다음에 뮤지컬과가 세 개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다 이렇게 그 아울려서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임권택 감독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또 사단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직접 지도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 부산이 영화 영상의 그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국제 영화제뿐만 아니라 네. 이 산업화와 연계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이 센텀시티가 앞으로 부산에 영화 영성의 중심지가 될 테니까 실전에 강한 그런 학생들을 네.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또 영상 영화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또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R&D 센터니까 네. 그 분야에 아주 첨단의 그 기업들도 좀 유치를 해서 산학 그 연계도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개는 이제 뮤지컬 홀을 이제 하나 크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200석 규모인데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한테 또 공헌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뮤지컬 그 큰 홀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세계 3대 뮤지컬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뮤지컬 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산이 영화 영상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동서대도 거기에 잘 보조를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영화인들이라든지 영화 감독들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부산이 이 영화 영상 도시 인프라는 많이 이제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미흡한 점은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혹시 저 총장님께서도 이제 많은 얘기할 기회가 계실 텐데 어떤 점을 들었습니까? 저는 생각에 이제 부산에 아직까지 그 영화를 이렇게 그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네. 되어 있지만은 네. 그 많은 그 인재 그 영화 관련 영화사라든지 또는 인재들이 다 서울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부산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서울서 모든 분이 또 내려오셔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서울의 영화사들이 부산에 왔을 때도 서울에 있는 분을 모시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니까
아무래도 인재 양성에 그래서 네. 영화사들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을 네. 잘 육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쪽에 아주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학교니까 인재 양성 쪽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네. 그럼 인재라는 것이 이제 배우뿐만이 아니고 네. 또 스텝, 감독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전에 강한 인재라는 건 어떤 인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을 하려면 그 이론만 공부를 해가지고 네. 졸업해서 온 학생들을 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네. 영화사 입장에서 상당히 그 코스트가 또 좀 이렇게 들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벌써 그 학교 교과 과정 내에 네. 현장 실습이 있다든지 실제적인 영화를 촬영하는 곳에서 인턴을 한다든지 해서 네. 그런 어떤 실물을 몸에 익히는 그런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임권택 감독님이 저희 대학에 오심으로 해서 네. 그 서울에 있는 충무로와 이렇게 길이 열렸고요. 그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 지금 그 영화 현장에서 지금 네. 뛰고 있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앞으로 영화 산업화가 될 때 좀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좀 키우고 싶은 것이 네.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임 감독님하고도 전에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네. 아, 임 감독께서 중요시하는 것이 기본이더군요. 네.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진실성 이 부분을 강조하시던데 그 부분에도 좀 좀 강조를 하셔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실전에 또 투입되려면 아무래도 이 이론적인 것 뿐만이 아니고 실무에서 익혀야 될 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대학들의 지금 구조 조정이 네네. 지금 거세죠. 네. 특히 이제 정부에서 대학 선진화, 대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대학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의 뭐 구조조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요. 네. 지금 학령 인구가 아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16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구조조정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네. 어떻게 스스로 구조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올해 3월 달에 총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는데 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그 내걸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그 지역에서 평판도가 가장 좋은 대학이 되자.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랑받는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사랑을 받으면 그 학교에 많이 오게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구성원들이 우리 대학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야 밖에서도 평가를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 학내의 어떤 소통을 또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교수분들, 그다음 직원분들하고 학생들하고 네. 소통을 아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샌드위치 데이라 그래가지고 네. 저희들이 교직원들하고 같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대화를 또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국제화를 내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G2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잘 이해하는 그런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의 교육이 부산이나 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만 통하는 교육이 아니라 네. 세계에서도 통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해외에다가 거점을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국제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대학이 위기의 시기를 이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네. 해서 앞으로 재정 문제라든지 또 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네.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평판을 좀 잘 받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네. 또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재정이라든지 조직 효율화를 좀 깨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이 정부의 대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일정 부분 지역 사립대 쪽에 좀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저기, 중앙이 아무래도 그 인구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인재들이 거기서 대학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중앙으로 이제 모이는 현상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지역 대학들이 좀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지역 대학도, 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고
이 지역의 인재들이 서울로 떠나가지 않고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래긴지만은 네. 그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을 지역 사람 지역의 인재들이 남고 싶은 그런 대학이 네. 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주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장님께서는 또 그 한일 교류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 네. 요즘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힘쓰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네, 그 제가 일본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정보라는 것이 예, 우리나라 특히 중앙 집권이다 보니까 네. 모든 정보가 그 서울 중심으로 해서 발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도 또 우리 경남 지역도 아주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정보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이라는 곳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일본에 관한하는 어느 지역보다도 연구를 하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본 연구센터를 또 만들어서 일본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아주 고급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부터 부산 후쿠오카 포럼이라는 것을 또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네. 부산 후쿠오카 포럼은 부산과 후쿠오카의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네. 어떻게 해서 한번 초광역 경제권을 한번 만들어보자 네, 네. 이런 이제 토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미가 뭐냐면 그 중앙에서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자 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네, 네. 이 지방 도시인 부산과 네. 지방 도시인 후쿠오카가 자발적으로 네,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와서 한번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한번 경제적으로 붕을 합시켜보자 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발신하는 그 구조가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멀지만은 이 부산 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 중앙 정부에서 위에서 뭐 밑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네. 그런 포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네. 좀 길이 좀 보이시는지 희망이 보이시는지요? 네, 그게 이제 순수하게 민간들이 모여서 하는 네. 단체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은 정책 제언을 주로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서 시 정부가 실현할 것인가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정부가의 몫이지만은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 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참 총장님께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신 아시아 총장 회의 내년에 이제 부산에서 네, 열리게 되죠. 네. 내년 총장 회의에서 총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또 이 총장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네.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 회의를 이제 그 개최교는 네. 의장교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의장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 포럼의 이사회에 이사가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저희들이 그 주최를 하면 앞으로 의제를 정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아시아에 있는 대학들이 아주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라는 것을 좀 세계에 좀 어필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많은 대학들과 또 연계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부산을 좀 더 알리고 네. 또 경남을 또 알리는 이러한 역할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앞으로 자라는 학생들이 이런 그 대학 간의 연합을 통해서 연계를 통해서 네. 국제적인 경험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총장회의를 계기로 또 부산 경남이 전 아시아에 한번 또 위상을 떨치는 뭐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학생들 간의 국제 교류를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부의 대학 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지금 자구 노력이 한창인데 지역 대학들의 수준이 또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네. 또 부산 경남이 지금 영어 영상 도시로 계속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돋움에도 같이 또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